예, 시작합니다. 예. 그, 오늘은 11강인데 36번째 명의계입니다. 명의는 밝을 명자, 이 자가 상할 입자인데, 이 자는 큰 대자 플러스 활공자입니다. 그 대공을 쓰는 민족인데, 그 옛날에 이족이라 해가지고, 이족이라 해가지고, 이게 우리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인데, 우리나라 말이죠. 그걸 이족이라고 했어요. 이족. 그 옛날에 그 설문회자 같은 데 보면은, 어지린 자서가 인방이란 말이에요. 인방. 인족방향. 아, 인방이고, 사람 죄송합니다. 인방. 인방이라 사람이 있는 방장인데, 이 인방을 동이족이 있는 지역을 인방이라고 그랬대요. 동이족이. 그러고, 이, 하여튼, 이게 이제 이 자인데, 이 자는 평평할 리, 평평하다, 평평할 리. 온화할 리, 아주 온화하다. 심지어 어지리 자도 있다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 큰 화를 쓰는 사람들은, 그, 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렸다. 그런 뜻도 되고, 성품이 온화하다는 뜻도 있고, 우리 한번 민족 같은데. 그러고, 뭐, 또, 옛날 보면 어질다는 말도 있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상할 입자. 상한 게 뭐냐면, 화를 이해, 큰 화를 이해가지고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상할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민족, 이족이란 민족, 큰 활 자체가 갖고 있는 거는 평평하다. 평평. 또 온화하다. 뭐 이런 뜻이 강한데, 평평, 온화하다는 것은 이 활 자체를 갖고 있는 민족의 품성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 내가서는 상할일자인데, 이 상하다는 것은, 상할일자인데, 이 상한다는 것은 활에 의해가지고 상한 거죠. 큰 대공에 의해 상한 것이 상할일자죠. 그리고 여기서는 명의는 밝음이 상했다. 술, 이게, 한문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주술 구조가 있고 술 먹고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주술 구조죠. 밝음이 상했다. 이 말이죠. 예. 한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 수로 플러스 목조가 있고, 이게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그 주어 플러스 수로가 있어요. 주로 목조가 많죠. 목조가죠. 목조가 그 명의의 밝음이 어둡다 이런 식이 되는데 목조가 많아요. 이 술은 저거예요. 이건 주술 구조예요. 그런데 이 명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밝음이 상했다 이 말인데 밝음이 상한 건 왜 그러냐면 명의겠는데 이 불이 땅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이. 이 화는 이게 태양이면서 뭐 빛 또는 진리 뭐 이게 다 돼요. 화 속에는 화라는 뜻은 그리고 이것이 땅속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 진리가 실천이 안 되는 사회죠. 명의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지인께는 화지니까 땅 위에 햇빛이 드러났으니까 해가 지상 나온 거죠. 이 명의께는 해가 땅속으로 들어간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하루를 보면은 이거는 낮이 되고 이건 밤이 되는 거죠. 계절로 보면은 이거는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죠. 자, 여름이 되면 어떤 거냐면 이 지금 현재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한여름 되면은 겨울에 아주 언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봄이 되면 꽃이 피면서 이 땅 위에, 땅 위로 불이란 것은 빛인데 만물들이 확 빛나는 거죠. 만물들이 확 빛나다가 한 여름이 되면은, 1년치 풀부터 천년 고목의 잎허리까지 전부 다 돋아나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바람이 막 흔들게 춤을 추는 거죠. 나무가 춤을 추는 거죠. 나뭇잎으로 춤을 추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가 뭐냐면 다 잘랐다는 거예요. 공평한 사회, 공평하죠. 아주 공평한 모습을 해서
풀, 1년짜리 풀이나, 1년? 천년 고목이나, 그 이풀이 전부 다 바람에 다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 태평성, 태평성인데, 광민 시대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자꾸 되면, 항상 시대란 건 일치일라이라고,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면서 곧바로 방과 같은 시대, 겨울 같은 시대, 암흑시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유가 너무 많이 부여되고 막 놀다 보면 그 자유에 인해가 서로가 다툼이 되면서 새 혼란이 빠지는 거죠. 나뭇잎들이 아니 1년씩 나뭇잎도 막 뭐 잡초들도 막 흔들면 자기 자랐다 그러고 천년 고목 잎을 자기 자랐다 그러는데 달라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태평성은 좋은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달랐다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빠지고 혼란이 빠져요. 그래서 이 오행에서도 이 화해자인데 화는 예라 그런 게 화는 예예요. 그 이 수는 지혜고 이 그 이 목은 동방목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이 인이죠. 의 사랑이죠. 그 서방금은 의고 그래서 한 거죠. 이 왜 화가 예냐면 이렇게 한여름 같이 낮에 뜨거우면 뭐냐면 아까 했지만 이 펄이 전부 다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세상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렇게 지도자부터 시작해 평민까지 가정이나 할아버지 있다가 이 항상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 전부 다 잘났다는 시는 피라미드 구조면 전부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니까 이 상태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부터 시작해가 자식까지 전부 다 예라는 상태로 가지고 조직을 조화롭게 만들게 얘기해.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화이파이에. 얘가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그래서 여름에 해당 얘는. 모두 잘났다는 시대는 얘로 가지고 서 조화로워진 거라. 저거는 사장님이고, 저거는 할아버지고, 한 이런 식으로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화라. 얘는 화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얘는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렇게 너무너무나 지인께에서는 마치 태평성 되면서 광명시가 되니까 모든 이파라 춤을 추고 막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암흑이 시작합니다. 전부 다 제자로 하니까. 대혼란에 빠지니까. 이래 되니까 이 혼란한 시대는 뭐냐면 진짜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 자기 명덕을 깨달아서 지혜롭고 정말 군자 같은 덕인들은 뭐냐면 그 시대에 견디지 못하니까 전부 다 땅속에 자기를 숨겨버린 거죠. 그게 명익계예요, 명익계. 그럼 마치 이거는 한겨울 되니까 창고 속에 씨앗이 들어가듯이 답을 차이가는 거예요. 이 씨앗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군자면서 명덕 깨닫는 사람이죠.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명익계에서 나오는 뛰어난 현인들의 군자들 전부 다 이 씨앗과 같은 거죠. 이 씨앗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봄에 다시 사기 돋아가지고 마음을 키워내고 또 이 씨앗이 있음으로 해서 아무리 겨울 춥더라도 사람들이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숨어있지만도 비록 땅속에 숨어있지만도 이 성인들의 사상이 씨앗처럼 이 세상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게 명익계예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원래 주역이란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음양에 괴마 있었던 게 괴마. 괴마 일이 있었던 사태인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문왕이 지었다는데 문왕이 등장해가지고 좀 이따 나오죠. 문왕이 유리랑 감옥에서 좀 나오지만 더 이 괴를 보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이게 이렇게 이렇게 딱 붙인 거예요. 이 문왕이 붙였다고 그러게 명인은 이 간장이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이 간장이라 딱 붙여버렸으니까 이것도 지금 무슨 말이냐는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것이 이 단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쓴 거죠. 명리는 이 간증이 뭐 뜻이냐. 설명성이 그게 바로 단전이고. 그 다음에 이 큰 모습 보고 땅과 불의 형태가 아리고 나뉜 거 보고 상이랑 대상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쓴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자 썼다 하지만 원래 학자들이 하면 이거는 전국시대 만렙에서 한나라 초기에 완성된 거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코드 같은 모습인데 이걸 보고 결국 이렇게 많은 말이 만들어졌겠죠.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혹시 빅토르 이거의 그 노트르담 꼽초랑 그 들어봤어요? 그게 뭐 때문에 나온지 아시죠? 그 소스 왜 나온지. 어느 날, 빅토르 이거 어느 날, 노트르담 그 성당에 갔더니 어느 구석에 손으로 써서 하여간 끊고 손을 썼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돌로 깎아가지고 뭐냐, 숙명이라고 써놔, 숙명. 딱 한 단어, 숙명. 여기다. 숙명이란 그 단어 하나를 딱 보고 난 다음에 빅토르 이거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노트르담 꼽초란 대소설을 만든 거죠. 성직자와 꼽초에 대한 그 집시 여인에 대한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단 하나 때문에 한 거죠. 그렇듯이 이 그림의 이 모습 보고 이 엄청난 상을 끄집어낸 거죠. 근데 이 그림의 모습이 뭐냐면 땅 속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빛이. 그 빛은 바로 성인이 깨달음에 성인을 만져고 군자를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렇게 나누면은 지금께서는 해가 땅으로 나왔으니까 한 낙과 같고 한여름 같은데 이건 광명시대라. 뛰어난 군주가 전체를 다 잘 이끌어 시대인데 이러다 보니 어느 정도 되니까 모든 풀들이 춤을 추듯이 나무니 춤을 추듯이 평등사회가 되었는데 이게 평등사회는 맞는데 이 평등사회가 되니까 이게 혼란에 빠진 거야. 높낮이를 인정 안 하는 거야. 야, 네가 무슨 사장이냐 뭐 이런 식이 되지. 어? 다 똑같은데 네가 뭐 잘났지 이래 된 거지. 그런 혼란을 통해서 이 명의계란 이 암흑시가 도래한 거죠. 그 암흑에는 그렇죠. 어둠 대회는 잘난 건 못난 거 없잖아. 다 똑같잖아. 그냥 그 완전 대혼란 빠이죠. 그러니까 이 암흑시가 되면은 이걸 이용해 등장하는 사람이 거의 혼란한 시대 누가 등장하면은 역사적으로 봐서도 혼란한 시대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독재자가 나타난 거죠. 그 독재자 잘 이끌어나면 되지만 또 뭐니까 이렇게 그 요게 지금 현재 지난 지인께와 지금 명의계 차이에요. 근데 이래 또 그냥 이 명의는 이 간증을 해놓고 보니까 이걸 도대체 포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코드를. 아까 숙명이란 거 하나 보고 빅토르 이거는 노트를 딱 고쳐라 엄청 소설을 썼듯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풀어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 그 단전을 쓴 사람이나 이 그 상전이나 앞으로 이제 효사, 효사를 쓰는 사람들 뭐냐면 특출한 역사의 한 무대를 등장시켜요. 무대를. 그 무대를 등장시켜가지고 그 무대가 바로 명의시대의 무대가 바로 이런 무대다. 딱 만드는 거지. 연출한 거, 연출. 요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뛰어난 한 작가가 그 상황을 갖다가 연출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거죠. 그 연출을 해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게 뭐냐면 은나라 말기. 은말에 말에서 주초. 말에서 주초의 시대적 배경이 이게 바로 명의의 시대다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들고 난 거죠. 그러면은 이 명의 이 간장이라고 이 괴상과 이 괴사를 통해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단정과 그 다음에 대상정과 효사를 쓴 사람들이 무대 끄어나온 것이 뭐냐면 음말에서 주처의 시대적 배경을 갖다 끌고 와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음말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이에요. 폭군출하이죠. 이 주왕이란 왕이에요.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렸을 때는 똑똑하고 현명했대요. 아주 똑똑하고 현명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나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자 같은 반대 그러다가 뭐냐면 왕권을 갖다가 그 이 시인 미자한테 넘어갔으면 하는데 왜 어른들이 부모나 하루 좋아가지고 주왕한테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왕권을 넘겨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기자도 반대했던 사람인데 하여간 이 주왕이 제일 처음에 정권을 이어봤더만 제일 처음에 잘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힘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이 달기란 여인을 딱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흠뻑 빠져가부터 정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뭐냐면 어둠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명의가 된 거예요. 밝음이 어두워진 거지. 그러니까 주는 제일 처음 밝았던 사람이야. 밝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달기란 여인한테 빠지면서
이 어둠이 완전히 다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덮여버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이 특히 3인이 한데, 은말 3인이라고 어지린 자식의 3인이 사람들이 주왕한테 끊임없이 잘못됐다고 간언을 하는 거예요, 간언. 이 간언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바로 이 땅 밑에 있는 불과 같은 사람이야. 암울한 시대에 바로 진리와 명덕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조항한테 이제 간을 한 거죠. 기자, 비간, 미자인데, 기자와 이 두 사람은 숙부의 숙부. 미자는 형이고. 이 숙부인 이 두 사람하고 이제 간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 달기가 둘이 어울려가지고 뭐냐면, 비간이 하도 간하니까 성인은 심장에 구멍이 세 개 있다는데, 아니, 숙부도 구멍이 세 개인지, 성인은 원래, 심장에 구멍이 일곱 개 있다니까, 숙부도 그런지 한번 사보다가지고 죽여가지고 이 심장을 꺼내고 확인해 봤다는 그런 잔인한 짓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기름이 끓는 물에다가 세막대기 건너가게 건너가지고 미끄럽게 해가지고 떨어지면 그 기름 빠져 죽는 거든지 그런 아주,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한 거죠. 이 사람 통해 나온 게 유명한 게 주지육림, 여기서 나와요. 주지육림. 주지육림. 주지육림이란 또 이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연못 같은 만들어 그 술을 다 채워가지고 빨가먹고 전부 다 모욕하다가 나무에다가 그 고기, 안주, 막 걸어놓고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놀다가 그냥 마음대로 나와서 나무에 있는 안주 따먹고 하는 거지, 그냥 막.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완장판. 빨가먹고 풀장 같은 데서 모욕하고 있다가 밖에 나와서 또 술 한잔 먹다가 나무에 뭐 고기를 매달았으니까 따먹고 하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주지육림 시대인데. 자, 이때 이 제후국이 이때는 한 천 개쯤 되지 않나 싶어, 천 개. 이, 은나라는 나라가 있다면, 은행이 있다면, 여기 제후국들이, 조그마한 제후국들이, 이게 거의 한 천 개 되지 않나 싶어, 천 개. 천 개. 그러니까 이 천 개 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공, 후, 백, 자, 남이라 해가지고, 제일 큰 제후는 공이고, 그 다음에 후고, 그 다음에 백이고, 그 다음 자고, 그 다음 남이 해가지고, 다섯 개 직급을 넣은 거예요. 공업이야. 그러니까 기자 클 때 자는 아마 여기 해당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 주나라는 이 서쪽 변방북이요. 전 변방. 오늘날, 장안 쪽에 있는 그 북방계, 그쪽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는, 희신인데, 이 희신은 뭐냐면, 주나라 전까지는 목의 사회에 가까워가지고, 이름을 목에서 따와요, 목에서. 희창도 목이야, 목에. 그런데 이 주나라가 정권을 잡으면부터 북이로 바뀌어져요. 주나라 이전에는 목에 가까웠고, 주나라 이후는 북이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희라는 성은 이게 뭐냐면 목의 성이에요. 목이에요. 목의 성이에요. 그런데 희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왕이 있고, 희발이라는 사람 그의 아들이 무왕인데, 이 사람이 이 서쪽에 있다가 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사람 정치를 잘해가지고, 이 은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가 뭐냐면, 3분의 2 정도가, 은나라의 소위 말 천자는, 은나라 천자는, 요즘은 회장이에요, 회장. 회장으로서 은나라에 있었는데, 이 주왕이 폭군하니까 전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뭐냐면, 제후국들이 희창한테 와서, 우리 회장은 당신을 모시겠다면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도대체 회장이라 시켜 더 엉터리니까 당신이 회장 왔어.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 죽어보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유명한 유리란 감옥에 가다, 유리. 유리라고. 유리란 감옥에 가다, 유리.
유리한 감옥에 한 10년 가도 돼, 10년. 10년을 유리한 감옥에 딱 가다 놓고, 어느 날은 이 주왕이 이 희창의 맏아들에서 맏아들을 죽여가지고, 그놈을 죽여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만두에 소 굴려가지고 줘요. 먹는 아무나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먹는 거야. 희창을 알았겠지. 그걸 바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명한 그 강태홍부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 주왕한테 이렇게 상납 주고 여인 갖다 주고 뭐 말투 해가지고 겨우 뻔해요. 그 10년 만에. 그런데 이 10년 동안이 엄청 중요한데, 이 10년 동안의 세월에 뭘 했냐면은 이 문왕은 주역에 이 괴사를 지어요. 그 사람은 오늘날이나 과거나 그 시련을 통했을 때 그 내면에 수렴되는 에너지가 엄청 강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맹자도 결국은 하늘이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시를 준다고 하는 것처럼, 온상에 핀 꽃이 밖에 나면 금방 시들듯이 시련을 겪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년 동안의 세월에 결국은 이 뛰어난 주역의 괴를 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희창이 이제 하는데, 그 희창이 이제 그 3분의 1을 차지했지만도 그래도 끊임없이 줄을 받들면서, 주왕을 받들면서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선정만 베풀어요. 그러다 그 아들이, 이 발인데, 발이 있을 때 이 제후들이 800적으로 해요, 800. 800명의 제후들이 몰려가가지고 시 발한테 이 줄을 칩시다. 저 엉터리 칩시다. 그랬을 때 이 발이 뭐냐면 안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계속 다득거리다가 2년 후에다가 이 줄을 치게 돼요. 2년 후에. 그 이야기 나와요, 지금 현재, 여기서. 2년 치는데, 그때 이 발이 주나라를 치기 위해서 저 서쪽에서, 서쪽 변방에서, 황암 하류에 있는 은나라 오는 거죠. 먼 거리인데, 이 중간쯤에서 이 발이 고죽국, 여기서 고죽, 북쪽에서, 고죽국에 있는 이 백이와 숙제라는 그 왕자들이 이 서쪽에는 현명한 군주가 있다가 그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 가요. 가는 중간에 이 발이 군사를 이끌고 줄을 치러 만나요. 그러면서 신하가 제후국이 천자를 칠 수 없다면서 말려요. 말꽃을 잡고. 그러니까 희발이, 무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강태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이니까 죽이면 안 된다고. 그 길로 이 백의 숙제는 고죽국의 왕인데, 백의 숙제는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캐묵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요, 음말 주초에 나는 요 시대적 배경을, 요걸 갖다가 등장 인물들을, 이 명리는 이 간장이란 이 어려운 수수께 같은 거, 아까 빅토르 유기의 숙명 같은 거, 한 대목의 숙명에서 그 엄청난 노트북단이 곱창 나오듯이, 이 한 대목을 갖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단을 짓고, 그럼 대상전을 짓고 효사전을 지으면서 그 전체 무대 배경을 요걸 끌고 도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설명하는 거죠. 오늘날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이것이 아닌 다른 식으로 이렇게 무대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연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서나, 그 다음에 그 대상사나, 그 다음 효사를 지은 사람 뛰어난 연출가가 돼가지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하나의 연출가죠, 연출가. 그래, 그 연출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명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서른대학교. 명의는 석괴에, 진자는 진야니, 진이란 것은 나가는 거야. 그래, 땅 위로 만물이 비틀려면서 솟아나가는 거죠. 자른 거예요. 진 띄우고, 피로 띄우고, 소상이라.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상함이 있어. 이게 여기에 잊히면서 자연이 잊혀. 그 뒤가 혼나지만도 이게 이제 지워야 되겠네. 그치? 이게 여기에 잊히면 자연이야. 끊임없이 주역에 잊히는 변화 이치인데, 그 변화 이치는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나가다 보면 터닝 포인트고 상하는 거죠. 이게.
요 상이 있다고 아주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또 내려오는 거죠. 세상 만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 통해서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파도가 존재하지만 우주가 존재하지 못해요. 우주의 모든 존재는, 뭐든지는 거시 물리학적 우주나 미시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모든 존재는 파장을 통해서 자기 살아있는 걸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도 이렇게 끊임없이 나아가다가 반드시 상하는 바가 있어. 턴크인데가. 고 띄우고 수지 띄우고 이 띄우고 명예하니. 그러므로 명예로서 받았어. 이자는 상이야.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려에 상하는 거죠. 부 띄우고 진지 띄우고 부리면 대저 나아가기만 하고 그치지 않는다면 필요 띄우고 소상이라 반드시 상함이 있게 돼. 상함이. 그러니까 이 양계와 음계인데 제일 첫 시간부터 했지만 양계는 끊임없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데 확산되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수렴이 됐다가 또 확산이 된 거죠. 이게 남녀라면, 이게 남자라면 이거는 여자죠. 왜냐하면 수렴이 돼야만 새로운 또 책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다 바뀌어진 거죠. 음양의 원리가. 그래, 이 띄우고 자이나. 이건 이치상 저절로 그런 것이야. 자연스러움이야. 명이 띄우고 소이 띄우고 차 진야라. 그래서 명이께가 소이께 다음이 되는 까닭이라. 위계 띄우고 곤상 띄우고 이하니. 괴됨이 권이 위에 있고 이가 아래에 있어서 명입 띄우고 지중이라. 밝음이 지중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인께는 명출 지상이니까. 반대죠. 반진이면 지인께를 뒤집으면 성 띄우고 명이라. 명이야 돼. 이걸 도전, 그래, 도전께란 말. 이걸 도전께란 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전께랄까. 이 도전께라고 생기죠. 뒤집어진 게 아니라 도전, 이 두 개는 도전께라고 얘기하죠. 고이 띄우고, 여진 띄우고, 정 띄우고, 상반이. 그러므로 뜻이, 그러니까 이 진께와 명익께가 뜻이 진과 더불어서, 진께와 더불어, 여진, 진께와 더불어서 정은 바로 정자, 바로 상반, 서로 반대가 되니 진자는 명성지 띄우고 괜히, 밝음이 성하는 괜히, 명군 띄우고 재상하여 밝은 군주가 위에 있으면서 천을 포용하는 거죠. 군현 띄우고 병진이 띄우고 시라, 병진지 띄우고 시라. 무 현명한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는 때야. 태평성세란 거지 바로. 명인은 호남지 띄우고 괜히, 어둡고 어두운 괜히, 안군 띄우고 재상하여 어두운 군주가 위에 있어서 명자 띄우고 견상지 띄우고 시라. 밝음이 상함을 당한, 이 견자는 피동입니다. 당할 견. 상함을 당하는 때라. 일 띄우고 입어 띄우고 지중이면 해가 땅 가운데 들어가면 명상이 띄우고 호남자라. 밝음의 상에서 어두워지는 것이라. 고이 띄우고 명이라. 그러므로 이 명의가 된 것이다. 이래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대한 게 뭐냐면 딱 단순하게 이 그 한마디 딱 하는 게 뭐냐면 이 괴명이 가장 중요한 게 명이란 것은 명이는 밝음이 상했다는 것은 즉 밝음이 상한 때는 똑같은 게 밝음이 상한 때는 즉 빛이 어둠 속에 있다. 밤이 된 거예요. 밤이. 밝음이 상할 때나 밤이 될 때는 이 띄우고 간정이야. 어려움에 바르게 해야 이롭다는 거야. 이 참, 이건 아까지만도 이 주, 이 얀데, 이 동이면서. 이 어두울 때는 아무도 안 볼 때, 캄캄한 어두울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노력을 하면은 때가 와서 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는 실은 아무도 만나주지도 않고 어디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나갈 때도 없고 그럴 때는 가만히 어두운 밤과 같은 때 어두운 밤 속에 있듯이 앉아가 계속
자기 수양을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오면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어려움에 처해서 바르게 하면 유럽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이게 명의교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땅 속에 이 문항으로 하면 감옥이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다가 끊임없이 바르게, 이 바를 정자라는 것은 뭐냐? 믿음 때문에, 믿음. 이 미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느 역경이 있어도 바르게 한다는 건 미래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흐물어지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갖고 딱 바르게 하면 결국은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의 있게 전체를 덮어 씌우는 큰 뜻이에요. 어려운 시기란 것은, 어려운 시기란 것은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정을 통해서, 믿음의 정을 통해서 다 견디면은 나가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큰 뜻이에요. 자, 그 절을 볼게요. 군자 띄우고, 당 띄우고, 명의지 띄우고, 시하여. 군자가 명예의 때를 당해서, 밝음이 상하는 때를 당해서, 이 띄우고, 재지 띄우고, 갓난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 띄우고, 정정자라. 이러미 재지 아는 데서, 이러미 아는 데서, 무엇을 아는 데? 자, 갓난, 어려울 간, 어려울 난자죠. 어려움을 알고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그 정정, 이 앞에 정은 고를 정자 같았죠. 고 발음은 잃지 않는데 있는 것이더야. 이름이, 이 역경의 시대는 그 이름이 어딨냐면은 그 갓난을 뻔히 알면서도 파악이 돼야 되니까, 안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곱고 바른 그 희망을 잃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롭다는 거예요. 이름. 재 띄우고, 호남 띄우고, 갓난지 띄우고, 사여. 호남하고 어둡고 어려운 때에 있어서, 호남과 갓난의 때에 있어서 이능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정은, 명이 그 발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소위 띄우고 임명이니, 바로 명이 되는 거야. 그게 밝음이 되는 까닭이야. 즉 명명덕, 지혜가 밝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발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밝아서 미래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밝음이 된다는 거야. 밝은 덕을 갖고 있는 까닭이니. 그래서 군자, 이런 사람이 군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역경에 처했더라도 그 역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늘 발음에 유지할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군자라는 거예요. 이 큰 틀에 엄청 재밌지만 접속하는 말이. 그래서 사람은 역경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면 그는 군자 될 수 없습니다. 역경이 바로 진주 속에 상처를, 진주가 상처를 통해서 진주 속이를 만들 때, 역경을 통해서 미래의 보배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군자죠. 그게 어렵죠. 그걸 말한 거죠. 그 다음 단알 할게요. 곧바로 단알 들어갈게요. 단알. 명리, 단알은 두 개를 해석했습니다. 뭘 했냐면, 첫 번째가 요걸 해석하면서 문항을 냈고, 그 다음에 이 간 요걸 이야기하면서 기자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명의도 해석이 어렵고 이 간정도 어려운데 이 두 개를 해석하기 위해서 비유법으로 들고 온 사람이 뭐냐? 문항과 기자라는 거죠. 설명자도 어려우니까 그걸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문항에 대해서, 밝음이 지중에 들어간 것이 명의야. 밝음이 땅 속에 들어간 것이 명의야. 밝음이 산 것이니, 내 띄우고, 문명이 띄우고, 외 띄우고, 유순하여. 속으로는 문명, 문체가 밝다는 거, 지혜가 밝은 거죠. 속으로는 지혜가 아주 밝은 사람이야. 문명이야. 문은 문체, 문이 문명이니까 지혜가 밝은 거죠. 속을 밝으면서, 바깥으로는 유순해. 끊임없이 부드러워. 속에서는 환히 닳으면서, 바깥에는, 그러니까 지혜가 밝으면서 바깥으로 유순하듯 뻔히 알면서 다 받아들인 건답니다. 지혜가 확 열린 상태에 바깥으로 전부 다 포옹하는 거예요. 그래. 마치 어머니 마음이 지금 맞지만. 어머니 자식 사랑한 것처럼 다 알면서 그래, 그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외유순이에요. 그러니까
네 명의 TA가 있기 때문에 외손을 갖다가 다 포용할 수 있는 배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몽 띄우고 대리라.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을 다 무릎 속에 있는 거야. 다 받아들인다는 거야. 무릎을 먹자니까 받아들인 거죠. 다 극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왕이 이지라. 이 문왕 이제 이 자는 슬령자가 통한다는 거야. 그것을 사용해서 문왕이 이 이치를 사용했다. 명의의 이치가 바로 문왕 같은 사람이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 해석하는 게. 명의의 이 이치, 밝음을 상한 상태에서 탁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문왕이었다는 거야. 저는 우리 안 볼 거예요. 명 띄우고 입어 띄우고 치는 밝음이 땅 속에 들어간 것은 기명 띄우고 멸이라. 그 밝음이 소멸된 것이라. 고이 띄우고 명이라. 그러므로 밝음이 상한 것이라. 네께 띄우고 이니. 네께는 이께가 되니. 이자는 문명지 띄우고 상이라. 밝으니까 빛을 상기하니까 빛의 문명지 상이요. 외께 띄우고 곤이니. 외께는 곤이니. 곤자는 유순지 띄우고 상이라. 이거는 유순의 상이라. 바깥에는. 바깥에는 유순의 상이라. 인, 위 띄우고, 인내 띄우고, 유 띄우고, 문명지 띄우고, 덕이 외유 띄우고, 유순자라. 사람은, 위자는 델리지는 다 받아요. 사람은 그 속에, 마음 속에 문명의 덕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즉 지혜의 문명의 덕이 있는데, 그런데도 밖으로는 유순을 쓰는 것이 됨이라. 자, 석자에 옛날에 문왕 띄우고 여시라. 문왕의, 문왕이 이와 같이 했어, 문왕이. 고활 띄우고 문왕이 이지라. 그러므로 문왕이 이것을 사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건 더 한번 또 밀어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거. 요거는 이제 기자를 비유한 거죠. 자, 기자는 이 띄우고 간정은 어려운 시들을 발음을 지키면 이롭다는 것은 간정은 어려운 자체를 극복하면서 발휘하는 거죠. 간정은 어려움에 발휘하는 거니까 어려움에 발휘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은 회 띄우고 김행자라. 그 밝음을 가리는 거야. 감추는 거야. 속에는 밝음이 있는데 왜 이 이야기 나오냐면 이 기자는 그 양광이래 가지고 거짓 미친 척이에요. 거짓 양자네. 거짓으로 미친 척이야. 안 미쳤는데 머리 풀고 완전 미친 것처럼 한 거야. 그러면서 노예가 돼요. 이 주의 조항의 노예가 돼. 숙분돼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자기 밝음이 있는데도 그걸 완전히 속으로 가려가지고 미친 척하고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래서 내난이 띄우고 능정 띄우고 귀자니. 속으로는 어려운데, 안에서 이게 속내자를 갖다가 해석을 두 개지 않는데, 이게. 내자인데, 이 내자를, 이거는 국내에 있다. 은나라 국내. 은나라의 국내에 있다. 이 말을 갖다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심내, 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두 가지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청 같은 분은, 국내에 있는 것은 국내. 나라 자체는 어려운데도, 그런데도 그 뜻을 바르게 지켰다는 거예요. 나라는 지금 주나라, 은나라 자체가 엉망으로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데 어려운데도 그 기자는 그 끝을 끊임없이 바르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 띄우고 이지라. 기자가 이것을 사용해서, 역시 이것도 짓자는 용자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의지 띄우고 시에, 명의의 때에, 이어 띄우고, 처 띄우고, 간액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기 띄우고, 정정이니. 자, 이로, 무엇이 이롭냐면, 자, 어려울 간 고난 렉자, 공과 렉자예요. 어렵고 공감이 처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곱고 바른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 이롭게 된 거죠. 전체를 다 봤지, 이롭잖아. 그래서 위능 띄우고 회장 띄우고 기용이라. 그래서
그 밝음을 감췄다고 말한 것이다. 불에 띄우고 귀명이요. 자, 그런데 그 밝음을 감추지 않고 똑똑한 척 한다면 말이죠. 한다면 즉피 띄우고 환이야. 피자는 입을 피자니까. 화나 재앙이나 우한을 잊게 돼. 입을 피자. 당한다는 거죠. 당할 피자. 피는 입을 피, 당할 피자. 불수 띄우고 귀명이야. 근데 그 발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기가 고뇌관상 그 발치기 못하면 즉비 띄우고 현명이라. 그럼 이 현명한 것도 아니야. 사람 기자 현명한 건 아니야. 현명될 수 없다니까. 기자 띄우고 당 띄우고 주지 띄우고 시하여. 기자가 주의 때를 당해서 신 띄우고 척이 띄우고 궁리하고 몸이 그 나라 안에 처하고 이렇게 해서 궁리를 봤던 거예요. 정자는 궁리를 본 거죠. 절근 띄우고 기나이라. 그 어려운 처지에 절실히 갖고 와서 절박하게 갖고 왔다는 거야. 고운 띄우고 내나. 그러므로 속에 나라 안에서 어지럽다고 말했다는 거야. 정의천 내나를 본 거죠. 그 보니 오빠 묻게 보니 이 띄우고 유교 띄우고 이로지 띄우고 이로 석 띄우고 괴사라. 자, 유고의 일효의 뜻으로서 이 괴사를 해석했다 했는데 이게 94조에 나온 거예요. 94조에 나오고 하면은 유고는 기자지 명인이 이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고를 기자로 봤기 때문에 이 간정의 기자 문제를 여기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유고에 있는 효사를 갖고 이렇게 같이 겹쳐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유고 이료지 이익한 94쪽에 적어놓으면 서로 참고할 수 있죠. 페이지 94. 그래서 해설해. 내나는 소그럽다는 것은 위 띄우고 위주 띄우고 근친하여 주에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바로 삼촌이니까 주에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삼촌이죠. 삼촌. 재기 띄우고 국내하니 그 국내에 있으니 여 띄우고 유교지 띄우고 근어 띄우고 상류라. 바로 유오가 상육효에 가까운 거와 같아. 그래서 상육을 이 상육효를 갖다가 이 주왕으로 보는 거예요. 특이하게 보통 오효가 천자면서 왕인데 이 명익계는 이 상육을 갖다 주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이유는 왕의 실지 왕이지만 왕의 자리가 없어 물러날 왕이에요. 이거는 왕의 자리가 없는 마치 고문처럼 완전히 왕의 자리가 없다는 것 갖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상육초를 주왕으로 봐요. 그래서 여도 설명 그렇게 한 거예요. 주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상황을 하겠습니다. 네, 미쳤다. 예.